의 주된 원인이 사실 이제 축사, 그것도 이제 동사의 이제 분뇨나 이런 부분에서 나왔다고 경기연구원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주된 원인이 그쪽이다. 근데 이런 축사들이 대부분 사실 양주와 동두천에 딱 적경이 있는 하필이라는 곳에 그것도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양주와 동두천의 두 지역의 문제로 사실상 불거지는 거죠. 그래서 고점이 많이 저희가 5분 반론도 하고 이재명 지사와도 약속을 해서 지원도 받고 있고요. 예산도 받았고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많은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 지표 자체도 지난 한 1년치의 지표를 보면 사실 측정에 나온 값이 거의 무치에 가깝게 나오는데 이 약진한 것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또 이제 예상밖의 원인이 돼서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가 아프리카 대지열병 때문에 사실 이제 저희가 어떤 게 아프리카 대지열병 때문에 닭의 수요가 또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희 지역에는도 그런 닭 수요를 한 많이 그런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닭의 수요가 많다면 닭체가 또 많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가 또 잘못 오인이 돼서 시민들은 원래 또 악취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예측 불가능한 요인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어떤 동세에 나오는 악취 외에도 사실 악취라는 것은 어디에도 사실 언제 생길지 모르는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좀 모니터링을 해가는 추세입니다. 근데 그게 대략 5만여 평이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3분의 1 수준밖에 반환을 받지 못해요. 완전 반환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요. 더군다나 이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편하게. 더군다나 그 중앙정부에서는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협상 테이블에 대한 그 개념이 사실 아직까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점을 저희가 경기도에서 같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유는 미군공유지의 대부분 한 80%가 대한민국인 80%가 경기 북부에 있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돼 있거든요. 이전에서 가장 사실 우리가 뜨거운 감지로 지는 게 환경오염, 정화비용에 대한 부분이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 세계는 미군이 이제 어디에도 환경 정화 비용을 그 원인 제공하는 미군이 예산을 투입해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 점을 단순히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만 할 것은 아니고 새로운 방법을 좀 제시하고 싶은 게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사실 국가적인 연대에 대한 필요성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오키나와나 필리핀이나 독일이나 그리스 하물며 미국 내에 있는 미군기지에서 나는 환경오염에 대한 그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이 안타깝게도 저희 해외 주둔 미군기지는 보상을 못 받는데 미국 내 미군기지는 사실 그 미국 시민들이 원했을 때 정보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게 FOIA라는 미국 정보 공개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슈퍼펀드라는 연방환경법이 있어요. 그런 두 가지 법에 준해서 거기는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해외 미군기지는 왜 우리가 경화비용을 주질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연대를 통한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들자면 아프리카 대지열병으로 인한 경기도의 어떤 현황을 알려주고 미국 제재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 10월에 뉴욕이랑 워싱턴 DC를 방문했어요. 근데 거기 현지에서 갔던 그 계기가 그 대북이나 유엔 제재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국내에서 단체들과 여러 가지 늘 토의를 그동안 해왔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키워드를 갖고 있는 게 미국과 중국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 미국을 직접 방문을 하고 그 미국에 있는 대북 협의체를 같이 만나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경험을 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이유는 이 미국에 있는 예를 들면 움직임 어떤 결정권을 갖기 위해서는 거기도 미국에 있는 상원 하원 의원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백악관의 결정을 유도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국제적인 연대를 통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 점을 얼핏 저희가 좀 배웠던 것 같아요. 따라서 같은 방법으로 오키나와나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각각에 있는 우리가 미군기지가 있는 국가들이 국제적 연대를 좀 가져서 기지의 환경오염정화 비용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조사를 같이 하고 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점을 갖고 미국 내에 있는 환경단체랑 같이 협업을 하는 부분
이게 굉장히 사실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는 이거예요.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굉장하게 많은 시도를 했는데 미국에 가서 기억 무엇을 하냐 물어보니 오키나와 향후에 정도 방문하고 온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한국계 정치인이 있는 것처럼 일본계 미국 정치인 각각 미군 기지가 주도하는 국가들의 그런 현재 상원 하원들의 어떤 도움도 받고요. 같이 연대되는 개념을 제가 제시를 했을 때 굉장히 그쪽도 관심이 많았고 사실상 3월 19일 날 일본 오키나와 기획조정실에서 경기도를 방문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일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는 하반기에 미군 기지에 대한 혹은 이 이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좀 맡고 그리고 연구 모임을 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범죄를 낮추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싶다. 그래서 사실은 그쪽은 현역 미군이기 때문에 저희 뭐 대표님 정도만 제가 만나 뵐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캠프 험프리 평택에 있는 데 가서 비공식적인 미팅도 한 두세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신에 사실 이런 거예요. 그들이랑 대화를 할 때 제가 풀어가는 방법은 어떤 아젠다가 필요하나 느낀 건 우리가 너무 감정적이나 이데올리적으로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시대에는. 따라서 저는 상호 안전주의라는 패러다임을 좀 제시하고 싶어요. 이 안전성에 대한 거는 환경의 오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군의 범죄에 대한 부분 양호 상호 국가들에는 자기 국민 자국민의 보호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밸런스 있는 좀 그런 연구를 맡고 싶어서 현재 그 주한미군에 대한 상호 안전주의 용역을 연구 용역을 맡고 있고요. 다음 달쯤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 점은 곧 발표할 생각입니다. 용산에는 미팔군 사령부가 평택으로 왔기 때문에 단순히 미군 기지만 곳이 아니라 이 주된 이슈 이 모든 것들을 경기도로 왔다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그네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의외로 액티비티 참여나 그 로컬에 있는 시민들과의 같이 연대였어요. 의외로. 근데 이런 점이 자 그간에 잘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충분히 경기도 예산은 대략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략 16억 상당하게. 근데 이런 점이 효과적으로 많이 이벤트나 혹은 그런 매개체가 되는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그나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도보증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호 안전에 대한 한 예를 들어볼게요. 동두천에 캠프 모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지난 행감회 때도 지적을 했지만 대체비행 시설이 있으면 반환을 하겠다 그쪽에서 공식적인 문서를 줬어요. 거기서 나오는 대체비행장의 비행기는 드론을 뜻합니다. 그 드론 기종이 대략 뭐 섀도우 200R7이 나는 대략 그런 기종인데 그 드론의 제조사 매뉴얼을 보면요. 드론은 비행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 무용론을 제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드론이 역시 2007년에 저희 지역에 있는 하천에 불시착을 하고 오작동을 인해서 충남 아산에도 두 번째 또 불착륙을 한 예가 있어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안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시할 수 있는 거고요.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예도 그래요. 다 그쪽에서도 헬기가 추락해서 다행히도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오키나와 대학의 불시착한 헬기 이 모든 것들이 그네들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자국민 병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상식의 범위 내에서 올리기 위해서는 안전이라는 이슈를 분명히 바깥을 표면적으로 좀 이끌어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좀 합니다. 왜요? 북핵이 있는데 무슨 제재 원하냐? 북핵이 있는데 프레임화 돼 있는 거죠. 근데 북핵이 있는데도 제재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했던 것이 저는 이런 겁니다. 미국의 관심과 흥미, 이슈를 이끌기 위해서는 자국민에 대한 호소를 해야 돼요. 미국의, 한국에 주둔한 미군과 그의 가족들, 시민권자가 경대한 대략 6만여 명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들이 예를 들면 보건에 굉장히 취약적이 있다. 예를 들면요. 미군의 훈련 장소가 말라리아 일어가는 파주나 정서 이런 곳에 있거든요. 이게 일치가 됩니다. 그럼 그들에 대한 부분 얼마 전까지 마스크를 안 쓰는 게
일반화되어 있는 게 미군이었거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안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뭐 멧돼지에 대한 접촉, 아프리카 돼지병 같은 경우도 기지 내에서는 사각지대였어요. 그러한 점들을 부각시켜서 단순히 아시아에는 작은 두 나라의 일이 아니라 당신의 시민들이 있는 해외 미군기지의 그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니 관심을 촉구한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한 부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좀 막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슬프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런 거죠. 1차 균형발전 사업에 각각 6개 지역에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는 사업들이 올라왔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실상 지역에서는 그게 애물단지일 수도 있고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점에 대해서 현장의 소리가 단순히 시와 도의 어떤 그런 페이퍼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현장에 대한 의견이 이런 것들이 반영이 잘 안 되는 그 점이 굉장히 우려 있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균형발전 사업이 5년 동안 돈을 투자했다 바로 이게 성공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재발될 수도 있고 또 하나 근거가 없는 점성 없는 방법으로 사업을 선정했을 때 여파는 너무 큰 것이고 그 안에 책임 여부는 경기도의 문제도 크다고 봐요. 예산 분배 외에는 책임을 안 질려는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안타깝죠. 일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다른 데는 하고 있잖아요. 제주교육청이나 중앙정부나 그렇게 페널티 제도도 들어가시고 페널티가 너무 제일 힘들다 그러면 아깝지만 어떤 문제를 인식을 하고 그 점을 보완하는 점으로 가주는 작업. 인센티브는 도리어 잘하는 지역도 잘하지만 그런 점으로 좀 채워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마찰은 없었던 것 같고요. 표면적인 건.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실 많은 생각도 있겠죠. 정당과 정당이니. 하지만 지역에 있어서는 그게 무의미한 게요. 저희가 힘을 합쳐도 지금 저희 지역이 이렇게 쉬운 지역이 아니거든요. 인구는 줄어들고 미군은 그대로 있고 점점 지역 경제는 계속 침체되고 있는데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제가 이렇게 수영에 좀 비유를 하고 싶네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면 진짜 앞만 보고 물질질 하면 돼요. 손질 발질만 하면. 근데 저희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거거든요. 바다 수영은요. 중간에 가다 목적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체력을 비축해야 되고요. 많은 생각과 생존이 달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방법에 있어서 사실상은 당을 떠나서 초당적인 방법이라면 언제든지 의논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4년마다 뭐 2년마다 운동회 때 열면 그때 싸우면 되는 거니까 제가 그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그 윗단계를 봐야 될 느낌인 게 사실 요즘에 정치를 발의 정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발이 달린 정치라고. 무슨 얘기냐면 시민들은 더 좋은 조건에 더 좋은 환경을 택해서 떠납니다. 어제처럼 고향에 머무르는 개념이 아니고요.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세금을 깎아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위임을 하지만 진짜 그들이 원하는 건 자기네 직원들이 처우나 환경이 개선되는 곳에 또 유치가 돼서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사람 찾아 구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요. 그쪽도. 결과적으로는 각각에는 모든 지역이 다 잘 살고 다 이러면 좋겠으나 이런 걸 갖추기 위해서는 악순환이 있다는 거죠. 환경은 좋지 않은데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무리수가 따를 것이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요 근래 많이 유행처럼 도시재생을 하고 있지만 그 말에도 뭐 이게 농촌재생이고 도시재생 이런 말도 있지만 진짜 재생되고 생존의 방법을 택하려면요 그 지역에 대한 특수성이 반영된 사업들이 발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 또 하나 경기 남부와 북부의 편향적인 어떤 예산이나 그런 방법들도 조금 하나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분도 얘기를 건들고 싶은 건 아니고요. 분도 전에 각각의 살아남은 생존의 방법의 연구가 경기북과 당연히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통일이 되더라도 사실 연천과 파주는 물류단지에서 기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 동두천 같은 지역은 사실 어떤 진짜 소위 얘기해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악연향이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시했지만 예를 들면 동천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 이 모든 상처들이 가치가 되고 이 부분이 같이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문화적인 상품이 되거나 그 문화적인 재생의 방법을 갔을 때 전 세계에서
사자는 적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거고, 포천도 포천대로, 양주도 양주대로, 연천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논의되어야 되고, 중앙정부 이런 것들이 다 자료로서 혹은 근거로서 다 위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관심이 이제 생겼다는 게 참 재밌죠. 정신인데 어떤 정치를 하고 싶냐면 좀 맛있는 정치를 하고 싶어요. 그 안에는 진짜 달고 쓰고 짜고 여러 가지 맛이 있겠죠. 건강한 맛도 있을 것이고 참 맛있는 정치라는 개념을 어떻게 우리 도민들을 풀어갈지 그 점을 하나씩 갈 생각입니다.